Hello, nice day, good morning.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눈부신 햇살이 너의 멋진 선물을 줄게. 오늘은 두부면으로 파스타 만들기 했습니다. 가운데 계란도 있고요. 치즈도 넣었고 버섯도 많이 넣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맛있는데? 노른자. 노른자 같이 노른자. 오. 잘 먹었습니다. 꼭 해드세요. 진짜 대박. 자, 끝. 안녕. 끝. 운동 가고 있습니다. 지금 5시인데 아직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오늘은 먹방을 즐길 거예요. 지금 기다리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대왕 연어초밥 먹었거든요. 어? 여러분, 제가 김밥을 싸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계속 싸야겠죠? 다이어트도 부지런한 사람이 한다고. 이제 김밥을 한번 싸볼게요. 야, 이 소세지도 해동시켜놨고 키토 김밥을 만들 거예요. 계란은 3개. 터졌어, 터졌어. 나 여기가 너무 부어가지고 이쪽으로밖에 못 씹어가지고
천천히 씹을 거예요. 다음에는 꼭 성공할게요. 요즘에 거의 한 끼씩 밖에 안 먹었는데 면역력이 좀 떨어졌나봐요. 막 아프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좀. 마라탕 너무 먹고 싶어요. 아마 편집은 며칠로 찍을 텐데 저 지금 이거 거의 30분째 씻고 있어요. 지금 운동 나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두부 여부초밥과 컵누들이에요. 에어컨 때문에 좀 시끄러워요. 제가 이거를 두부를 좀 볶았거든요. 근데 안 볶는 게 나을 것 같아. 잘 안 뭉쳐져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안에 닭가슴살도 넣어줬어요.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한 3kg 정도 빠져 있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 주말이라 술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맥주라도 마시러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안 익었다. 이게 2인분이라는데 말이 됩니까? 제가 입맛이 너무 없어서 배가 많이 안 고파요. 근데 그냥 먹는 거예요. 오늘도 신사유. 이거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남길게요. 이거 뭐 연애 문제일 수 없어. 저거들은 왜 이렇게 잘 놀면 돼요?
화이팅. 이 친구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당근 흔들어 주세요. 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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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맞아. 맞지? 저는 코로나 끝나고 무조건 몇 명 뽑아가지고 파티를 할 거예요. 마라탕도 먹고 소주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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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